와, 안양박물관 바로 앞에 이런 식으로 사라져가는 문자의 정원들. 아, 옛날에 여기가 유유산업이라고 공장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 24개를 남겼대요. 여기 기둥들 이렇게 남겼어요. 사라짐을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치 작품이래요. 와, 인 거북유자 이거 예전에 상형 문자야. 오, 수메르 상형 문자에다가 고대 그림 문자, 훈민정음 중국 문자, 현재 거의 쓰지 않는 8개 민족의 문자들을 훈민정음은 왜 다 그렇게 해놨다고 하네요. 야, 저렇게 앉아 쉬고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 보내시고 저쪽 좋은데? 야, 옛날에 공장 있던 데를 다 이런 식으로 공원화 시켜가지고, 야, 이래서 대한민국 진짜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, 제가. 오, 정말 대한민국 좋은 것 같아. 짱이에요, 짱. 정말 멋있어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. 그런데요,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.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.